해마다 들깨 모종 밭에다가 심을 때 되면은 들깨 모종 씨앗 뿌린 거가 자라가지고 우쩔어가지고 웃순을 잘라주게 하고 들깨 모종을 심습니다. 그런데 웃순 잘라준 거를 가까이 사는 형부가 많이 갖다 줘가지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5kg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장아찌랑 부각 맨들을 재료 만들어 놓을 겁니다. 우선 물을 엄청 많이 받은 다음에 몇 번 씻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번 씻어줬어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석고리에 물 흐르는 물에 살살살살 이렇게 씻어가지고 요게 지금 들깨모종 씨앗 뿌려놓은 거에서 웃순에서 잘라가지고 심기 전에 웃순을 잘라준 건데요. 엄청도 연해고 좋아요. 들깨 향내가 향기롭게 난답니다. 요거를 요거 원래는 시골 사람들은 다 버려주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이렇게 씻어가지고 하면은 활용해요. 들깨 웃순 자른 거 원래 이거 다 버리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엄청 맛있어요. 그런데 하면은 그래서 가까이 사는 거물 언니가 둘째 언니 형부가 갖다 줘서 제가 이렇게 부각 만들을 재료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한 손으로 찍으면서 살살살살 깨끗이 물도 흐르는 물에 이렇게 하나도 없이 가끔 이게 포트에다가 씨앗 뿌린 거기 때문에 그래 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번 정도 씻어줬어요. 그리고는 소쿠리에 건진 거를 물기 있을 때 튀김가루를 위에 솔솔 뿌려줍니다. 튀김가루를 부각 만들면은 고추 부각도 그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바삭바삭하고. 그래서 튀김가루 한 봉지를 500g짜리 한 봉지를 제가 꺼내가지고 찜통에다가 이렇게 튀김가루에서 고추 부각이랑 똑같아요. 하는 방식은. 그래서 들통에 찜통에 넣고 쪄줍니다. 쪄준 다음에 저는 이제 요즘 날씨가 비도 오고 오락가락 장마도 지고 그래서 고추 건조기에다가 요거를 말릴 거예요. 그래서 쫙 찐 거를 해봤더니 고추 건조기에 커다란 고추 건조기 거기에 네 박스 그러니까 네 판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거. 5kg 중에 제가 3kg를 하는 거거든요. 부각 만들기 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쫙 깔은 다음에 고추 건조기에다가 온도 설정은 제가 맨 처음에는 35도로다가 10시간 해놨다가 35도로 10시간 해놨다가 나중에 10시간 지난 다음에 60도로 해서 4시간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청도 바삭바삭하게 그렇게 나온답니다. 요즘 참 편한 세상이에요. 이렇게 말리기도 쉽고요. 비가 많이 와도 이렇게 말린답니다. 바짝바짝 잘 말라요. 여기에 온도 설정만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고추부각 만들어서 가끔 기름 약간 두르고 이렇게 부각해 먹으면은 고추부각처럼 깻잎부각도 맛있답니다. 벌써 4분이 지났네요. 오늘은 6분, 7분 영상으로 찍을 건데요. 그래가지고 온도 설정을 제가 해놨어요. 해놓고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온도가 해서 건조기에 잘 말려 있답니다. 참 건조기 참 좋아요. 여기에 베레밀 거 다 말립니다. 뭐 대추도 말리고 뭐 여기에 고추만 말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 설정을 잘 건조기 설정을 잘 해놓고서는 맨 처음에는 35도로 해서 온도 설정을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자 보실까요?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하루치는 다음에 들어와서 다시 그 포트에 완전 바삭바삭 들깨 뭐 좀 뿌린 게 이렇게 잘 말려져 있어요. 엄청 바삭바삭하게 뚝 잘라서 말리면은 엄청 잘 말렸어요. 잘 말려진답니다. 소리도 나면서 하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담아놔고서는 수시로 자 보실까요? 수시로 부각을 해먹으면은 깻잎 부각을 해먹으면 맛있답니다. 하는 거랍니다. 요게 포트에 은근히 이렇게 해놓으면 전에 맛있어요. 걸로다가 하는 겁니다. 시골은 그래서 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방법은요. 요게 이제 깻잎 이게 바짝 말린 거예요. 5kg 중에 2kg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더라고요. 3kg는 커다란 이렇게 부각이나 오목한 후라이팬에다가 깻잎 부각이나 약간 둘른 다음에 부각해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바삭바삭하게 3kg 정도 되는데 말려가지고 되는 거랍니다. 이렇게 수구두고 해 먹으면 맛있답니다. 한번 봐서 자, 보세요. 보실까요? 이게 지금 튀긴 거예요. 기름 약간 두르고 막 기름 팔팔 끓을 때 부각 만들어 놓은 거를 넣고서는 밑에 물엿을 바짝 달군 다음에 설탕 대신에 이렇게 섞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끝. 구독자 6